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올해 51세가 된 이상한은 생긴 모습만 보면 부잣집 고명딸로 귀히 자랐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어린 나이부터 가정을 이끈 소녀가장입니다. 원래 백수나 다름없었던 아버지는 이상아가 연기를 하면서 아예 놀고 가족들은 이상아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했다고 하는데 설상가상 이상아의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압류까지 되며 살림에 전혀 보탬이 되는 인물은 아니었죠. 마이웨이에서 모녀가 약간 정치하는 집안이라고 서술한 것처럼 변호사 집안의 국회의원 집안으로 공화당이라는 이름도 지었다고 하는 할아버지 때야 잘 살았지만 영화 감독과 제작을 했다고 하는 아버지는 그냥 혼자 즐겁게 살자는 주의로 별다른 성과도 없이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코디와 매니저 역할을 자청했던 어머니는 결국 남편 대신 이상아를 끌고 다니며 투정을 부리면 윽박을 질러서 촬영하게 했다고 하죠. 소녀가장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 1984년 12살 아역 스타로 데뷔한 이상아는 이미연, 강소연, 김혜수 등과 함께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활약하며 예쁘장한 얼굴과 국민 여동생 이미지로 약 500여 편의 CF에 출연했던 것이 과연 화려한 전성기였나 반문하게 될 텐데요. 1985년 영화 길소뜸 촬영 당시 중이로 임권택 감독의 협박으로 배드신과 알몸 노출신을 찍었던 것이 최근 들어 자주 회자되곤 하는데 매니저이자 코디로 따라간 어머니가 모를 리 없으니 결국 보호자의 암묵적 합의하에 촬영된 신이죠. 이상아의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압류되기까지 했었다는 집안은 언니와 동생의 학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이상아가 됐는데 이상아 동생은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으니 과외로도 돈이 꽤나 많이 나갔을 것으로 추측되죠. 1997년 동갑내기 개그맨 김한석과 결혼을 발표하며 26살 전성기에 결혼을 선택한 그녀에게 일반인은 아쉬움을 느꼈겠지만 그녀 집안은 졸지에 가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 1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며 당시 이상아와 김한석은 함께 산 기간이 4개월 뿐이라고 알려지는데 친정에서 반응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김한석은 말을 아끼고 이상아는 결혼을 일찍 한 것에 대해 이미지 변신 이야기를 댑니다. 제가 일찍 결혼하게 된 이유는 아역 배우에서 성인이 될 때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다. 그 당시 유행어가 미시족이었다. 미시족이라는 것만 하면 바로 성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하이랑 이미연이 결혼하면서 이미지 변신이 되어 아역 이미지를 벗으려면 결혼을 하면 되겠다 싶었다고 말하지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상아는 인연이 아니어서 헤어지게 됐고 이혼 후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한숨을 쉬었는데 김한석은 이 이혼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손님으로부터 맥주가 든 잔을 투척당하는 등 위협까지 받으며 국민 여동생을 이혼녀로 만든 비난을 들으면서도 당시 빚이나 사치 등의 이유를 묻는 대중에게 끝까지 함구를 했었습니다. 이후 재혼한 이상아는 빚만 잔뜩 진 채로 이혼하며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사실 이상아는 첫 번째 결혼 전인 1996년에 롯데제과 CF로 인연이 되어 2년여 동안 사귄 탤런트 이창훈과 결혼식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결혼이 무효화되기도 했었죠. 이유는 말을 안 하지만 가장 역할을 했던 이상아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은 정황이 뻔하고 결국 친정 문제일 확률이 높은데 바로 다음 해인 1997년에 김한석과 결혼하여 1년 만에 이혼하고 2000년 가수 겸 영화 기획자 전철과 다시 재혼했다가 또 1년 만에 이혼하면서 인생 굴곡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상아는 재혼남 전철을 소개받을 때 재벌이고 뭐가 어떻고 막 그랬었다면서 조금의 사랑도 없이 돈만 보고 결혼한 거였다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나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봐봐라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으로 만난 지 4개월 만에 재혼을 합니다. 본인의 성급한 결정으로 실패한 결혼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이상아의 두 번째 남편 전철 직업은 영화 기획자로 CF일을 하다가 이상아를 만나게 되었죠. 과거에 이상아의 팬이었다는 전철은 이상아의 면박을 견뎌가며 과감하게 대시하는데 본가에 초대된 날 다쳤다는 부모의 병문안을 갔다가 급속도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 4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국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으로 얻은 이상아 딸 윤서진은 원래 이름이 전다빈으로 이상아가 세 번째 결혼을 하며 입적되면서 개명한 이름입니다. 불행히도 1년여 만에 다시 이혼을 하는데 이혼 사유를 놓고 남편의 빚 때문이라는 이상아와 이상아의 바람기 때문이라는 전철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전철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하니 이상아가 말한 것과 다른 장소였고 밤 12시가 넘도록 그 남자와 호텔에서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당한 것은 장모가 처음 아니냐며 넌 거짓말 안 하냐 라고 말해 서러웠다는 것이죠. 이상아는 경제적인 문제로 출혈료까지 차압되고 친정에서 5천에서 6천만 원 가량을 손을 벌려야 했다면서 결혼하기 전 영화 제작을 한다,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반박하지만 전철은 몇백억 부자라고 한 적도 없고 내 빚도 있긴 하지만 이상아의 빚도 있다면서 이상아가 스스로 말한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며 공격을 합니다. 두 사람의 딸을 위하여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는 않고 이혼 후 전철은 호주로 떠나는데 빚의 대부분이 이상아 앞으로 되어 있어 이혼 후 분유값도 없었을 정도로 공공했다는 이상아는 결국도 결혼을 선택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불륜을 주장하며 전철이 위치 추적까지 하여 꼬리를 잡았던 호랍이 윤기영이었죠. 2002년 8월 전철과 이혼한 이상아는 2002년 12월 31일 11살 연상의 윤기영과 삼혼을 하는데 사실달의 돌잔치 이후 전철과 이혼하고 바로 결혼을 강행한 것이나 다름없던 상태로 2000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통일안보외교학과 동기생으로 만난 윤기영을 의지하는데요. 전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많이 진 탓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했다는 이상아는 엄마와 여자 형제밖에 없어 도와줄 남자가 없었던 당시 도움을 받으며 어떤 땐 친오빠처럼 어떤 때는 아빠 같아서 자꾸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친구 같은 남자를 좋아했다는 이상아는 결국 두 번의 실패 후에야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남자는 아빠 같은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저라고 말하지만 시작부터 묘하게 전남편 전철의 빚으로 곤궁한 이상아에게 집을 마련해 고마움을 느끼게 한 사모 남편은 그녀에게 양주밥까지 차려줍니다. 이상아에게는 딸이, 윤기영에게는 아들 두 명이 있었던 이 둘은 그래도 10년을 같이 사는데 이상아는 자신의 상처가 있어 시댁의 선을 긋고 이상아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친정 엄마는 방송활동이 아니라 다시 결혼을 하며 메인 몸이 된 것에 사위 탓을 해서 사실 우리 엄마가 남편에게 하는 거나 제가 시댁에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이상아의 말로 미루어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기영의 아들 두 명도 마음에 여유가 없던 이상아는 벅찼는지 철없이 팔을 해서 너희 아빠 운운하며 쇼핑 중에 딸만 데리고 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양주발을 하자 인터넷에서는 윤기영이 이상아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루머가 돌며 말이 많았죠. 국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재벌 그룹 사장이 거액을 제시하면서 원나잇 스탠드를 제안하기도 했다는 이상아는 상당수 연예인들이 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회유하는 그 앞에 남편을 불러내서 인사를 시켰다고 하죠. 알고 보니 그 재벌 사장은 남편 친구의 친구여서 좋게 사과를 받고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남편 윤기영이 인생에 대한 트레이닝이라고 했지만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는 술집에 얼굴이 잘 알려진 이상아를 앉혀놓으니 취중의 한 농담과 모욕을 참으며 버텨내지만 그 또한 이상아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데요. 결국 혼인 중이던 2004년 누드집까지 내게 됩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공개 일주일 만에 접속 건수 20만 건을 돌파하며 하루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누드를 찍는 조건으로 약 3억 5천만 원을 받았죠. 이상아는 아역스타라는 이미지로 역할의 제한을 우려해 누드 촬영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이 누드집을 꼽고 있습니다. 이상아 세 번째 남편 윤기영의 직업은 애니메이션 사업가였는데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파탄이 나 이상아 어머니까지 빚을 얻었다고 하는데 결국 별거 인연을 하고 합의 이혼까지 3년이 걸렸던 2016년 12월 이혼 이후 남은 것은 또 빚이었죠. 남자 빚 갚아주는 팔자인 건지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상아는 매달 생활비와 채무 관련된 돈이 고정적으로 8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아빠 없는 허전함을 결혼으로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일찍 서둘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꼭 아빠 같은 사람만 택했는지 첫 번째 이혼 이후 결혼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라고 하는데요.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이상아의 하소연에 예쁜 여자들이 남자 보는 눈이 없다던 김수미는 할리우드에서도 괜찮을 애가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왜 사생활 때문에 일을 못할까 안타까웠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결혼이 또 있을까 불안하다는 이상아는 네 번째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딸은 남자 만나는 걸 싫어하고
연애는 가능해도 결혼은 반대라고 서운해하면서도 어느 날 말다툼하면서 혼내자 딸이 울면서 엄마처럼은 안 살아라고 하더라는 말이 오히려 너무 다행이다 싶었다는 마음도 이해가 갔잖 합니다. 첫 결혼을 하면서는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결혼 일주일 남기고 결혼하지 말자는 결혼을 강행한 그녀는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하면서 역시 임신한 상태로 결혼하지 말자는 소리를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기 돌잔치 이후 이혼을 하죠. 한때 폭식증으로 95kg까지 살이 쪘다는 그녀는 이후 10년을 거식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뻐서 신이 질투하나 보다던 김수미 말처럼 참 굽이굽이 악수만 두어 왔습니다. 이제라도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사람 찾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